헤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계속해서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2부 이어나갈 텐데요. 자 1부에서 놓쳤던 종목 상담 두 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돌려낸다고 닥터케이가 방송에서 관심 좀 가지자 그랬고요. 자 중국 관련돼 있는 호텔 신라라든지 신세계라든지 면세점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 이러한 회사들 지금 중국 휴일이 제법 길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대감 때문에 지금 살짝 반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꼭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요,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아주 빨리 돌아갑니다. 이틀도 안 가고 그냥 하루치기로 팍팍팍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주가의 흐름들이 시장의 흐름이 비교적 단기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조금 숨고르기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렸던 거 살짝 조져주고 그 다른 거 안 올랐던 거 또 사주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삐딱 선 타면 내가 던지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쉬운 장 아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장은 별로 안 빠지고 올라간 것 같은데 나는 영양가가 없어 이런 분 좀 계실 거예요. 주도주군을 잘 포착을 못 해내서 그런 겁니다. 그럼 시장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국 관련되어 있는 호재에 있을 수 있는 신세계, 호텔신라, 하나투어 이런 종목들 이제 바닥권 탈피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정도는 따라갈 수 있었어요. 물론 여기 처지면 강한 손절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어야 되는 거고요. 오늘 못 따라갔다면 살짝 눌려주고 그 다음날 돌파 시도 넣을 때 내지는 살짝 눌려줄 때 일부 물량 들어가고 그 다음날 처지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요. 하락 추세니까 살짝 1차 물량 들어가고 그 다음날 양봉 나면 추가 매수해서 여기 121일권인 87,000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전략 호텔신라 가능하고 신세계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또 따라가는 건 좀 부담스러워요. 눌려주면 그 다음에 좀 관심 가지고 또 왔다 갔다 좀 할 겁니다. 왜 부담되느냐 이런 상황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돌파할 때 참 따라가라고는 말씀을 잘 못 드리겠어요. 대처를 잘 못하면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매매 가능한 사람은 올라갈 때 이 5% 올랐거든요. 일단 패스하십시오. 올라타고 눌려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게 더 나아요. 자 하나투어 강한 반등입니다. 6.18% 강하게 반등 나왔기 때문에 오늘 살 수 있었어요. 그런 의미로 접근한 게 이런 거 에코마이스터 딱 똑같잖아. 그죠? 이평선도 없어. 여기 목표치 가져가고 만약에 슈팅 걸려서 돌파해내면 이거 플러스 날 가능성 훨씬 높다. 똑같은 의미로 현대로템 그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오늘 따라 들어갈 수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단기간 6% 올랐기 때문에 못 쫓아갑니다. 그냥 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패스해야 돼요. 그냥 모두투어 마찬가지입니다. 자 패턴들을 보십시오. 촘촘하게 밑에 이평선 깔아놓고 받쳐놓은 거는 올라갈 때 급등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못 가는 것들 한번 볼까요? 이거 갑니까? 받쳐놓은 게 아니라 위에 저항선을 위에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항선들이 뭐가? 여기가 다 저항이라고요.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이야. 여 위에 있는 이 저항들을 받고 있으니 이평선으로 누르고 있으니 못 가고 자꾸 희마리 없이 처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좋다 그래요. 그런데 반대의 논리로 여기 밑에를 탄탄하게 지지권으로 이제 받쳐놓기 때문에 이평선들이 밑에 받치고 있잖아요. 올라가기에 좋다고요. 이러한 메커니즘 내지는 지지와 저항을 잘 파악을 할 줄 알면 주식 투자하는데 훨씬 도움된다. 여러분들 병이가 들어왔는데 자꾸 병이를 오늘 좀 야단을 치는데 왜? 애정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 이게 사면 안 된다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병이는 그래도 공부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봉 떨어진다고 여기 지지권이라고 여기 샀대요. 비슷한 내용이라도 전일 양봉 이렇게 땡기다 끌어 땡기는 상황이면 또 모르는데 은봉으로 막 처지고 있는데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러면 지지권이라 해도 은봉으로 밀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다.
이런 것들의 이제 세부적인 경험들이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죠? 안 좋은 자꾸 매수 포인트 들어가니까 수익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포인트 들어가면 수익이 좋아집니다. 잘 나요, 수익이. 현대건설 들어갔다 했던가? 들어갔다 했는 것 같은데. 잘 가지 않습니까? 왜? 이평수 밑에 다 깔아놨네. 이격은 좀 있어요. 약간 있는데. 1차, 2차 매수 들어갔어요. 3차 여기 눌려도 밀려도 여기서 또 산다고요. 왜? 여기에 지지율 역할을 하네. 밑에 이평선 다 있고 여기 다 돌파해냈잖아요. 약간 빠르다시피 약간 선침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주도주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여기 남북경협 그죠? 남북경협이 하루 이틀 쉬어주고 주도주 역할을 할 것 같으니까 들어갔다고요. 틀리지 않잖아요. 이러한 주가의 흐름들 지지저항을 좀 잘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 원성님. 야, 중국에서 듣고 계시거든요. 닥터K 3개국 방송이에요. 아까 말레이시아의 헌기님. 그리고 지금, 아, 원성님은 중국에서 듣고 계세요. 야. 자, 전 세계에서 닥터K의 방송을 막 10개국, 20개국. 그리고 평양에서 닥터K 방송 들을 때까지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저녁에, 아,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하고 손잡고 갈 겁니다. 우리 저 높은 곳으로 같이 가요. 저 높은 곳에서, 좋은 곳에서. 웃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인생 즐기는 사람 돼요. 팀 K with Dr. K야 해낼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버디준님도 최근에 보이시죠. 케빈님도 한 번씩 뵌 분 같고요. 자, 정원님은 제가 채팅방 초대 안 됐으니까 메일 받아 적습니다. 자, 닥터K가 지금 비교적 폭넓게 이제 채팅방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생각한 게 있으니까요. 지금 먼저 채팅방 초대부터 하고 갈게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까먹을 수 있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두산 밥캣 다닙니까? 혹시 밥캣이네? 버디님도 남기십시오. 버디님도 남기십시오. 같이 합시다. 그 대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안 하시면 어느 날 입장이 안 됩니다. 그죠? 가슴 저리지만 손절매합니다. 손절매. 팬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좋다고 방송 괜찮다고 같이 했는데 같이 못하게 된 상황 만들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제 입장에서. 솔직히 그래야지. 정말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대를 위해서. 구독자 몇 명 빠져나갔던데 그분들 나가셨나? 금방 채워졌습니다. 자, 댓글 남겨보십시오. 같이 하고 싶으시면 채팅방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지금 계속 그까 시간 끌면 다른 분들 그러니까 초대장 비밀번호 넣어드립니다. 지금 밥캠님한테는 비밀번호 채팅방 참여하려면 여기 빨리 댓글 남기십시오. 메일로 남기고 케빈님도 남기십시오. 그 대신 공부 안 하시면 같이 못해요. 좀 심한 말 할까요? 퇴출입니다. 퇴출. 다른 분한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메일 여기다 남기십시오. 지금 여기다가 right now. 난 까였어. 아까 상진님한테 까였어. 사정이 있으시겠죠. 뭐 하자 한다고 다 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아, 그러면 한 종목 정도 더 보고 있을 테니까 빨리 남기십시오. 시간 못 끌어요. 시간 중요시 여기입니다. 닥터케이는. 그러면 크루드오일 펴놓고 설명 간단하게 시장 분석하는 동안에 올리시면 나머지 이어나가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야 양호 0.69
자, 다우존스 아직까지 시장 개장하기 전인 선물에서 플러스 0.69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플러스 0.56 나오고 있습니다. 양호. 자, 야간 선물 시장 어떻게 되고 있냐? 플러스 요새 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디커플링, 미국이 열날 빠져도 꿈쩍도 안 하던 우리나라 시장 이제 빠지면 같이 빠지고 같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커플링 되고 있으니까 미국 시장 영향력 많이 끼치고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야 된다까지 이야기하고 자, 지금 한번 보죠. 외국인 매도하고 있네요. 자, 일단 그렇고요. 오늘 만 계약 넘게 샀거든요. 그죠? 자, 크루드 오일로 펴놓고 이제 그러면 매일 드립니다. 자, 메일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반드시 좀 적어주시고요. 자,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나중에 매매하다 보면 정신 못 차려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보내고 맙니다. 지금 보냈습니다. 들어왔다면 들어왔다고 3번만 눌러 주시고, 자, 레이첼이가 센스가 있어. 그러니까 그죠? 떠오르는 여성 선수 영케이야. 그죠? 카톡 여시면 상단에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측 상단에 보면 돋보기 옆에 말풍선 비슷한 게 오픈 채팅방 검색이거든요. 그걸 누르면요. 우측 상단에 오픈 채팅방 검색이 있습니다. 누르시고 상단에 이제 검색하는 돋보기 있는데요. 그거 누르시면 닥터케이 한글로 치십시오. 그러면 그룹 채팅에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그리고 닥터케이 가족 수다방 있습니다. 둘다 들어오는데 비밀번호 넣으라고 할 겁니다. 그때 비밀번호 넣고 들어오셔서 간단한 소개, 본인 소개 좀 해주시고, 긴 소개는 메일로 좀 해주십시오. 성함, 나이, 사는 곳, 성별, 직업, 전공, 투자금 규모 등등등 자세하게 알려주면 서로 시너지 있습니다. 닥터K 같이 하는 무료방 안에 법학 박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 회계사, 그 다음에 다수, 공무원, 교육계, 등등등 말도 못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시너지 있어요.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여타 무료 방송, 무료 채팅방하고 비교를 하지 말아 주십시오. 유료 채팅방하고도 비교하지 말아 주십시오. 유료방 안 뒤쳐져요. 그죠? 자, 닥터케이 여러분들한테 뭐 얄팍하게 뭐 그런 생각 없어요. 저는 다음에 유료방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무료방 일부러 모셔놓고 거기에서 뭐 회원 가입하시라 이런 말안 해요. 그냥 방송에서 대놓고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무료방은 끝까지 지속합니다. 퀄리티가 지금보다는 다할 수 없죠. 왜냐하면 유료방하고 차별은 둬야 되니까. 그냥 들어오셔서 아직까지 그래도 한두 달 넘게 남았으니까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얄팍한 놈 아니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시간이 몇 시입니까? 10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 조금 방해될 수 있을 거니까, 내일 오전 8시 한, 좀 그렇나? 지금 들어오면 또 인사하고 뭐 남기라 하면 좀 그렇거든요. 내일, 지금 입장하셔서 딴거다 배제하시고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다. 그것만 딱 남겨놓으십시오. 전 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한번 지켜보시고 나중에 장마치고 아니면 장 중간에 조금 시간 괜찮을 때 같이 해보시죠. 제가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위에 상단에 있는 채팅방 규칙 준수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루드 오일 매매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자, 버디님 들어오셨고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빨리 남겨주십시오. 다른 분도 마찬가지로요. 그것까지만 체크하고 방송할게요. 자, 여기다가 모의 투자 적어놓겠습니다. 있죠? 날라갔냐? 어디 갔냐? 왜냐면 또 진자로 생각할 수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저는 하나라도 거짓이나 이런 거안 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마우스가 잘안 보여. 마우스 어디 갔냐? 마우스가 희한해 사라졌어. 아, 여기 있구나. 됐어요. 자, 두분 들어오셨고, 케빈님도 들어오셨고, 자, 이제 한 분만 남았습니다. 아까 그죠? 들어오시겠죠? 자,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다. 빨리 남겨주십시오. 교육 받을 거 받고 천천히 같이 하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일봉상에 먼저 상황을 보고 이렇게 일봉에서 보면 유가가 엄청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보편적으로는 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상단 매수 매도의 공방이 있을 겁니다. 밀린다 싶어서 밀리려 하면 다시 또 끌어당기고 엄청난 힘의 겨루기가 여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걸 돌파한다, 그럼 강하게 갈 거예요. 돌파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잘 지켜봐야 된다. 오늘 조금 상당히 어려운 구간입니다. 30분봉, 5분봉, 1분봉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30분봉 상에 보면 지금 이제 저항대잖아요. 약간 박스권, 그죠? 그래서 이격이 단기적으로 좀 있어요. 좀 많이 올랐다는 거죠. 밑으로 처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염두에 두고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 수요일이죠. 자, 미국이 셧다운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뭔가 하면 수요일날 원래 원유 재고 발표하거든요. 하는지 안 하는지 일단 그거부터 체크 먼저 한번 할게요. 생각 난 김에. 자, 두 분은 남기셨고, 됐습니다. 12시 정도에 하거든요. 안 하네. 내일 하나? 자, 25일날 합니다. 25일이면 언제죠? 오늘 23일 아닙니까? 와, 왜 그렇지? 지금 셧다운 때문에 저런 일정 발표도 좀 늦어지고 있다는 거 뉴스에서 본적 있어요. 25일날 합니다. 그죠? 자, 이날 불시오 물시오를 볼수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아까 그거 보여드렸죠? 뭐 보여드렸는가 하면 이거 바이로매도 이거 갑자기 미쳐가지고 이거 아래꼬리 그죠? 뭐 관리 종목 들어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푹 빠지 들어 올리거든요. 이거를 수시로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닥터 케이는. 나중에 오늘이 그럴 수 있는 수요일이 원래 그럴 수 있는 날이었는데 오늘 그거 안 한다네요. 그러면 오늘은 그냥 적당히 하겠습니다. 자, 오신 분들 반갑고요. 일단 저는 방송 진행할게요. 잠깐만요.
자, 라이딩 비롯한 팀 K 선수들은 준비하십시오. 머니 투자. 막 같이 하면서 그죠? 지금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누가 이걸 공짜로 해줍니까? 몇백만 내도 아, 잘 안 가르쳐줘요. 뜨문뜨문 좀 숨겨가면서 가르쳐주죠. 됐습니다. 이제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달. 아휴, 병희야, 니도 참 진짜 열심히 산다야. 리스펙 한다, 리스펙 진짜로. 아, 진짜 피곤하다. 와, 컨디션 되게 안 좋아요. 감기 기운도 있고. 자, 밑밥 까는 거 아닙니다. 뭐 깨질 수도 있고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매수매도 지지사항 말씀드리고 싶은 거니까 가볍게 한번 해보고. 아, 이런 데서 매수하는구나, 저런 데서 매도하는구나, 그거 한번 익혀가는 시간이니까. 나 선물 모르는데 똑같아요. 만기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매도 먼저 할 수 있다, 그거 차이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추세선 끌 수 있고요. 지금 뭡니까? 상승 추세죠. 그러니까 일단 상방을 볼 텐데, 자, 여기서부터 오른폭이 좀 있어요. 52.11부터 53.57이니까 벌써 1.46 올랐지 않습니까? 제법 많이 올란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오르고 여기 지금 상단에 막혀서서 하방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하방으로 가려는 거 용인해주지 않고 위로 딱 당겨버리면 하방으로 때렸던 애들이 전부 손절 나오기 때문에 위로 세게 가는 경우가 생긴 겁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시장처럼 힘이 위로 보내려는 힘이 더 세면 아랍의 왕자들은 위로 보내고 싶어하고 한국에 그냥 큰 손 정도가 한판 맞짱을 떴다 그러면 위로 올라갑니다. 한 종목에, 아, 한 계약에 한 400불 정도 있어야 될 거야. 시험 공부 중인데 목소리가 들으면 공부가 되냐? 아유. 그리고 이 5분봉이고 1분봉인데 1분봉은 더 단기에 그냥 흐른 정도만 볼 겁니다. 잠깐만요. 우리 아이스커피 하나 시키고요. 자, 예, 이하님은 어저께 안 한다면서, 그죠? 생각이 바뀌었어요? 같이 합시다. 나중에. 지금 바쁘고, 좀 이따가. 자, 이거 위로 돌파할 가능성 있어. 좀 전에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기 저항권이고, 제법 올랐으니까 막힐 가능성 있다 싶어서 밑으로 패기보다는 여기가 깨지면 손절할 각오, 내지 여기서 깨지면 손절할 각오 위로 보는 게 더 나아요. 지금 위에 볼린저밴드 막혀가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면 제법 크게 올라갈 거 있고 여기까지 정도는 목표치가 나와요. 지금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조금 아리까리 하긴 한데요. 일단 하나 들어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은 숨을 뒤끌게요. 일단 자동 손절 걸어야 돼요.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일단 약간 밀릴 수 있습니다. 원래 한 30분 쳐다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하고 30분 동안 이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여러분 너무 기다리기가 그렇잖아요. 일단 조금 급한 면 있지만 여기 돌파하면 성공할 수 있으니까 일단 들어갑니다. 가스통. 아, 좀 기다리세요. 힘들어. 자, 이거 뭐, 이거 올라가면 어떤 거? 돌파형이라고, 돌파형.
올라갑니다. 일단 언더 퍼펌 해야 된다고요? 까먹을 뻔했네. 올라가죠. 사자마자 올라간다고요.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닥터K가 별명이 있어요. 매직이라고. 사자마자 가는. 아 진아 왜 못 파는데? 너 금요일로 올 거야 안 올 거야? 왜 투표 안 하는데? 응? 바로 옆에 있으면서 광주에서도 온다? 알았어 얘라 알았어. 봤어요. 빨리 진아 온다 안 온다 빨리 남겨봐. 라이딩에는 좀 보면 되고. 야 라이딩아 너하고 병이하고 저기 JJ 있잖아 걔 정도 한 3명 정도 해가지고 우리 한 1박 2일 한번 하자. 금요일 하루 연차네. 그래 금요일 저녁에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토요일까지 그냥 빡시게 한번 해운대 딱 콘도 하나 잡아놓고 노트북 딱 내놓고 3명 다 내까지 포함해 4명 딱 노트북 나눠놓고 같이 하는 거야. 옆에서 난 골프채 하나 딱 들고 이상한 데 들어가고 막 이러면 맞아가면서. 금요일 오전까지는 불확실하다. 알았어 나중에 이야기해줘. 금요일날 아 이거 이제 돌파하고 눌려주고 하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 이거 비교적 박스권 돌파하면 여기 지지저항 역할을 크루드 오일은 많이 합니다. 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저항권이었다고. 이렇게 돌파하면 어떻게 바뀐다고? 지지로 바뀌었어.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상방향 본다고요. 하방향 안 본다 그랬잖아 아까. 좀 애매하긴 했는데 밑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 있기 때문에 위로 뚫어버리면 위로 크게 간다고. 여기까지 간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이 추세선의 위력을 한번 봅시다. 나중에 여기 가가지고 올라타면 여기가 딱 멈추는 경우 많아요. 멈추면 와우 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닥터K 특기예요. 저기가 서는지 안 서는지 일단 첫 번째 한번 보죠. 올라가면 그런 거 가르쳐준다고요. 공짜로. 참, 누가 공짜로 가르쳐줍니까? 그죠? 와 한 개 빼면 싫었는데 올라가네. 야 이거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가잖아. 자 부담스러워서 못 쫓아갔으니까 살짝 눌려주면 쫓아갑니다. 밀리지 일단 하나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 맨 첫 번째 매수는 잘해야 돼. 라이딩아 맨 첫 번째는 살짝 몸풀기 많이 못 불어도 돼. 일단 아 불어서 시작 기분 좋게 가야 돼. 이런 거 다 가르쳐준다고. 깨지면서 시작하면 힘들거든 하루가. 잠깐만요. 라이딩이도 하고 싶으면 여성 선수 한 명 더 데리고 오면 방 두 개 잡아가자. 저 JJ가 아마 콘도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야. 골프장이었으니까. 세유리하고 두 명 할까? 세유리 눈티 놓을걸 이거 하라 그러면. 야 세유리 완전 잠수 탔어. 아까 방송 듣는 듯 많은 듯 하더니 안 들어와 요새. 너무 많이 깠나? 세율이 듣고 있지요 이러고 또 나오는 거 아니야? 강하게 키워야 돼. 아닐 거야 아마. 자존심 상했나 진짜로? 되게 미안한 건데 그치? 돈 지니까 밀린다.
여기 지지권이지. 일단 산다. 아까 팔아먹었기 때문에 메시지 가능합니다. 메시지 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 더. 메시지 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왜 심하게 안 죽을 것 같으니까 물량 싣습니다 이제. 성공 볼까? 하나 더. 메시지 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머위 투자인데 너무 체결이 잘 돼. 이러면 솔직히 저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이야기합니다. 좀 이따 체결돼야지. 앞에 있는데 이 머위 투자입니다. 572 정권이죠. 대놓습니다. 두 개는 매도 지문이 적시되었습니다. 밑에 쳐져도 여기서 추가할 겁니다. 뭐 3번 매수 기법 지지에서 샀는데 밑에 지지에서 오면 또 한 번 더 사놓고 빠져놓은 거 3번 기법. 이제 3번 기법이라면 좀 알아듣죠. 1번 기법은 그냥 눌 이게 뭐야 돌파 하락하는 추세 돌파하는 기본적인 거 1번 눌림목 주는 거 2번 샀는데 밀리면 밑에 지지권 있을 때 분할 매수할 거 미리 들어간 거 3번 1, 2, 3번 접수됐다. 7번 눌러 예이야. 1, 2, 3번 기법 이제 알아들으세요. 1번이 가장 기본 2번이 눌림목 기법 3번이 분할 매수 기법 외우세요. 팀 K 외우세요. 일단 또 성공하고 있습니다. 야 1당 20 금방 하겠는데 세율이 왔어? 아, 러브 유 세율 우쭈쭈쭈쭈 응? 다 듣고 있었어? 응? 다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랬지 집중하고 있었다고? 자 또 성공 야 1당했다 야 그만할까? 1당했는데 그만할까요? 자 1당 20 할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어 할 수 있어요 야 라이딩 안 너 전향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너 자금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아니까 한 3분의 1이나 한 4분의 1은 그냥 적당히 갈만한 거 예를 들면 지금 정도의 삼성전자 그냥 박아놓고 그냥 끝까지 가 그냥 적당히 뭐 빠지든 말든 어? 20일 기법 직장인 20일 기법 쓰면서 장중에 점심 먹을 때 한 번 정도 보고 아침에 한번 보고 마칠 때 한번 보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거 해 그냥 알겠냐? 다 들었대. 삐져가지고 지금 요새 뭐 그러면 출석 체크도 안 하는 거야 지금? 됐지 아까? 삐지지 마라. 세류도 가르쳐줄게 1당 20하는 거. 레이첼이하고 방 두 개 잡아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 날 잡아가지고 1박 2일 어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낮에는 아침에는 그 해운대 거리를 한번 걷고 점심은 TGI 프라이데이 있거든 해운대 바닷가 보이는데 거기서 우리 스테이크 한번 먹어주고 자 이게 아까 그거예요 여기서 사서 지지에 사서 저항해서 일단 저항 맞거든요 팔아먹고 다시 눌림목 좀 다시 사고 또 올라간다 아 이건 조금 고민돼 돌파할 수도 있거든 여기는 단기 돌파했거든 지금 고민 좀 돼요 이거는 왜 안 믿어 뭐 때문에 안 믿는데 너 거짓말 안 했는데 나는 한 번 더 그래 이게 지금 잠깐 좀 기다려야 되니까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이야기 한번 해보자 공부는 왜 안 하는데 요새 응? 공부 댓글은 왜 하나도 없는 건데 고민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안 하면 돼 라이딩 알겠냐? 고민되면 안 하면 돼 안 하잖아 지금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주가도 이런 거 있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이런 상황이었고 대한항공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저 이거 살아있는 강의 아닙니까? 대한항공이 저런 모양 있었어. 그래서 올라타면 따라가라 그랬거든.
올라가기 전에 어디 갔냐? 아이씨, 잘 안 보이네. 분명히 있는데, 대한항공. 눈 많이 올라와. 뺐냐? 뺐나? 아유, 쳐넣어야 되겠다, 그럼. 여기, 여기. 이렇게 항상 주가는 전고점 인근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왜냐면 저점을 자꾸 높이면서 20일 올라타면서 양봉이잖아. 그래서 여기서 딱 그랬어요. 올라타면 따라갈 자신 있는 사람 가라. 20일 깨지면 그냥 적당히 여기 한번 바운더 나올 때 아까 3번 기법 쓰고 따라갈 수 있으면 따라가라 이야기한 이후에 돌파하잖아요. 따라갔으면 대박.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 거 많아요. 일일이 다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집중해야 되니까. 자, 그러한 일봉에 가까운 그런 케이스들을 분봉으로 워낙 많이 봤다고요. 워낙 많이 봤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 패턴이 머릿속에 다 있다고요. 어느 정도 여기서 강하게 가면 따라가면 되고 못 따라갔다면 확인하고 난 다음에 눌려주면 들어가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비교적 여기처럼 그죠? 돌파할 때 눌려주고 다시 지지권에서 따라가고 그렇게 했잖아 좀 전에. 여기 자꾸 밀려요. 근데 풋 안 할랍니다. 풋은 여기 깨지기 전까지 풋은 안 할래요. 하방. 왜? 추세가 상방이거든 일단. 고점 부위긴 한데 뭐? 올라가고 있네. 신나게 패착이 뭔가 하면 여기서 밑으로 꼬꾸라질 거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예측으로 반대 매매하는 거 그거 나쁜 거예요. 역추세 매매입니다. 아 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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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러뷰 하지. 아 오리온 위에 있었어? 그런 거 다 배우는 거야.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 나 일단 했다. 아, 머리 아파. 아, 되게 피곤해, 진짜, 오늘. 약 기운인 것 같아. 요새, 세울이 많이 뭐라 해서 그런가, 엉덩이에 뽀드락지 났어. 응? 그래, 약 달라 해가지고 지금 약을 먹었더니 지금 머리가 딩해. 감기 기운도 있고. 맨 오브 맨이야. 아직 일한다고요? 와. 어, 머리 아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선언하겠습니다. 100명, 200명의 뜨뜻 미지근한 분보다 가열찬 팀 K 5명이 되든 2명이 되든 1명 돼도 합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이 제 에너지가 전달되겠죠. 10명하고 하는 거하고 강의를 해도 100명하고 하는 거하고 개개인당 떨어지는 강의 에너지가 누가 더 많겠어요. 그죠? 한 명이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냥 뭐 미지근하게 계신 분들은 있든가 말든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마음을 많이 비웠어요. 옛날에는 한 분 나가면 진짜 마음 많이 상했거든요. 왜 나가셨을까? 같이 하지 이랬는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솔직히. 우리 어머니가 주말에 가니까 야 내가 해바라기 회사에 보냈는데 요새 기사들 좀 잘 들어오나? 우리 운수업하거든요. 우리 동생이 현주에 현주. 현우 야우. 나는 그 끄트머리 뭐 하나 있지. 응? 현우는 내하고 진짜 내 친동생 이름하고 똑같고. 현주 학원은 요새 잘 된다 하던데. 내가 그 개발하기 액자하고 꼬다고 막 사줬다 아이가. 니도 안 사줄까? 아이고. 엄마 꽃 사줬다고 뭐 장사 다 잘되고 할 거면 내 꽃 도배할게 집에다 그랬거든요. 아 웃겨. 귀 아프면 낮추면 되지 볼륨. 나는 약간 크게 할 수밖에 없어. 볼륨이 어떤 거는 조금 작은 것도 있거든. 그래서
큰 거는 낮추면 되잖아 본인이. 근데 작은 거는 야 병현 네가 음악 소리 크다 해가지고 내가 되게 낮췄어. 지금도 크냐? 자 한번 들어보자. 안 큰데? 말소리는 크면 낮추면 되잖아. 내가 일부러 네가 어저께 이야기해가지고 낮췄어. 나는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야. 음악이 큽니다 해서 내가 바로 낮췄다니까? 메인에선 출력되는 걸 낮췄다고. 아 공장 소음 때문에. 아직 공장이냐? 기가 안 좋다고. 어우. 그럼 세우라 네가 걸어놓고 돈 벌면 내가 참고할게. 너를 지표로 삼을게. 난 검증 안 된 건 안 믿거든. 그러니까 네가 먼저 걸어놓고 갑자기 주식 사자마자 막 날라댕기고 수익 잘 내면 내가 믿고 해놓을게. 그래 좀 귀 소음 때문에 그럴 거야. 나도 귀 좀 안 좋은 편이야. 왜냐하면 락밴드 할 때 워낙 시끄러운 데 있어가지고 귀가 좀 갔어요 솔직히 저도. 그리고 음악 너무 좋아해가 귀에 막 이어폰 끼고 살아가지고 귀가 좀 안 좋아요 저도 사실은. 빠진다잉 안 들어간 이유에. 어떻게 한다고요? 처지고 여기서 매수 들어가고 여기서 못 넘어가고 밑에 처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슬슬슬 추세 깨지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직도 웬만하면 상방 들어갈 겁니다. 웬만하면 연봉이 좀 크게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여기 장을 역시 좀 쉽게 못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좀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지부진하면서. 맨 오브 맨이야. 뭐 무슨 포지션. 야 우리 한번 봐야 되겠네. 보드 타고 한번 오라니까 양산으로. 난 보컬 맨은 기타였으면 너무 좋겠는데. 포지션 뭐였는데. 안 그래도 뭐 락 쫙 깨고 있대. 야 보컬 야우 야 진짜 봐야 되겠는데. 진짜 피곤하다. 어쩐지 고등학교 때도 되게 좋아했던 모양이지. 내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는데 내가 88년도 80년도 이럴 때 들을 음악을 다 할 것 같으면 내하고 열 몇 살 차이 나거든 지금. 내가 50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20살 때 10살 밖에 안 됐을 텐데 그때 한참 유행하던 그런 노래를 다 알고 있더라고. 야 그래서 그 같더라고. 나도 웬만한 거 다 깨고 있는데 진짜로. 밑으로 처집니다 일단. 자 일당 했기 때문에 여유있게 합니다. 여유있게. 시계는 어디로 도망갔냐. 맨날 도망가 시계. 아 미치겠다 진짜. 이거 시간이 중요하거든. 일단 몇 시쯤 된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역시 이거 크루드오일 매매는 인기가 좀 없어. 사람들이 참 이걸 좀 알면 좋은데 이게 진짜 끝내주는 건데 원래. 맨야 이거 많이 보다 보면 그냥 나중에 단타 더 잘하게 된다. 선수들이 원래 이거 보고 연습하는 거야. 자 예이야 그럼 지금 이거 보내줄게요. 잠깐만요.
메일 보내줄게요. 딱 들어와서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 한마디만 남기고 내일 이야기합시다. 나머지는. ”말 많이 했으니까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겠죠? 그렇게 들어오시고. 보냈습니다. 지금 보냈어요. 들어와서 투자의 책임 본인에게 있다. 거기까지는 딱 하고 그 다음 내일 합시다. 하, 아 잠깐만 이거 매수 포인트 좀 낮고 일단 들어갑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여기 깨지면 손절할게요. 와. 조금 무리인가? 사야 되는데 사실은 메일 보낸다고 잠깐 딴짓 해가지고요. 뭐 내가 친구야 내가. 닥터K가 원래 통기타 라이브 카페 또 출신이지. 잠깐만 집중 안 하면 여러분 변명 같죠? 변명 아닙니다. 잠깐만 집중 안 하면 이게 막 순간순간에 판단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막 판단력 막 흐려져요. 진짜입니다. 근데 비교적 하단 부위니까 한번 하방 여기서 반등 넣은 거 한번 먹으러 들어갔어요. 일단 밑에 쳐지면 손절할게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까 손정우님한테 보냈는데 손정우님 계십니까 혹시? 나 메일 보냈는데 못 받았어요. 메일 들어오시든지 알겠지. 라이딩아 넌 성적 어떻게 돼가냐 지금? 지금 학교 다닐 때 성적 묻겠냐 설마?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어떻게 됐냐고 놀래기는. 아유. 이거 튕겨 내려올 수 있거든요. 여기 됩니다 그냥.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수익이다. 그래. 요거 뛰어넘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오, 또 될래.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안 잃는 게 더 중요해. 4만원 먹으러 매도 가야지.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두개 앞에 가죠. 자, 종목 상담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남기십시오. 이거 재미없어 하는데 이거 배워놓으시면 좋아요. 그래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뭐 하나 좀 알고 싶어서 들어오셨는데 잘 모르겠는 거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 주식을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어떤 식으로 어디에서 사고 팔고 하는지를 보시라니까. 이걸 꼭 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위에서 아까 올라갈 수도 있어서 여기는 샀다가 기다렸, 여기 못 치고 갈 것 같으니까 기다렸다 다시 지지고는 산다, 그런 거 그냥. 아, 박스권이니까 여기 돌파했으니까 지지된다 했지, 여기 지지권이니까 매수하더라, 그런 거 배우는 겁니다. 그냥 막 사고 팔고 하는 거 배우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도 종원님이 상당히 성의도 있어 보이고, 그죠? 그래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나 모르긴 몰라도 농수산 이런 거 매매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늦은 시간인데, 어? 한번 오세요. 시간 내가지고. 얼굴도 보고 뭐가 궁금했는지 한번 적어 오십시오. 그러면 가외 수업 한번 합시다. 그러면 쉬는 날이 잘 없을 수 있겠는데, 그죠? 나이도 뭐 저 비슷한 것 같은데 한 살 작든가 뭐 그랬는데. 71년생입니까? 뭐 나이도 비슷하고. 거짓말 안하고, 제가 옛날에 라이딩이 같았어요. 우리 선생님이 안 만나줘서 그렇지, 만나준다 옵니다. 저 지금 라이딩이가 주말이면 100번은 올라오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데, 그죠? 물론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만, 선배 입장에서 알려주고 싶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물론 못 온 사람 자기 사정인데도 못 온 걸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품목 하시는데요? 저번에 뭐라고 이야기한 걸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아, 이야기는 안 했다. 누가 물어봤는데 어떤 품목 하시는데요? 절대도 듣고 자.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나도 듣고 자는데 내 목소리 모니터 하려고. 야, 밑으로 쳐진다. 여기서 잽싸게 잘 끊었잖아. 잘 못 넘어간다. 그게 팁이었어요. 그게 무슨 팁? 여기가 문어, 여기 샀는데 예를 들어서 라이딩 그리고 레이첼 잘 들어봐봐. 여기 올라탄다 싶어서 샀어. 쳐지면 여기 기법에서 여기 주가 매수 가능하다 했잖아, 지지권에서. 그 다음에는 비교적 20일 못 넘어가는 경우 제법 있어. 그러면 평균 단가가 여기 여기니까 20일 인근이 평균 단가가 되는 거거든. 그럼 적당히 끊고 놓으면 돼. 조금 욕심 부렸다면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면 튕겨내리면 아, 못 가는 것 같다고 딱 끊고 놓으면 손실이 별로 없다니까. 여기 지지? 설마 지지? 설마 지지? 우와, 대박 밀린다. 쪼리, 야, 이거 지금 결정 못하고 있어. 야, 이거 안 돼, 이거. 음봉 너무 커. 이거 뭐, 다이렉트 다 깨고 내려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아, 두 가지 선택해야 돼. 올라가는 거 지금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올라탔다가 내려오는 거 하방으로 살 것이냐?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 좀 무리했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번 리바운드 넣거든. 왜? 이 평선들이 아직까지 정배열로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 밑으로 꼬꾸라지려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해야 밑으로 완전 꼬꾸라지거든. 성공하면 6만 더 먹는 거다. 야. 생각대로님 반갑습니다. 진짜 바쁜가 봐요. 야, 보고 싶었어요. 이번 서울 강연에 못 오시죠? 바빠서. 아, 봐야 되는데.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성공. 그죠? 이렇게 한 거예요. 스캘핑. 사자마자 대놓고 그냥 들어간 거예요. 한 번 더.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얼굴 한번 봐야지 서울까지 갔는데, 그죠? 아씨, 욕심부렸나? 깨지면 모은 거 몇 배를 토해내는데? 야, 큰일 나, 그러면. 일당 모은 거 다 까져. 그러면 안 돼. 좀 왔다 갔다 하거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밑으로 처지거든. 막 다이렉트로 빠질 수도 있는데, 와, 빠지네. 에이. 욕심 좀 부렸어 사실은. 장기술 좀 보여드리려다가 된통 당하고 있다야. 아, 큰일났어. 뭔 거 다 토해냈어. 아이씨, 라이딩은 넌 푸 때렸지. 아 참 진짜 까불까불다가.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야, 여기서 실패하면 뭐 된다 진짜.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30일 아 큰일났어. 와 씨 이봐봐. 까불다가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직 끝 아니다, 병이야. 조비가 되는지, 응? 이거 뭐 갔다 아까 낮에 바이로메다 갔잖아. 일로 땡기네. 이거 하나 뺀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하나 들고 갈란다. 아까 바이로메다 이랬어. 열나 빠지다가 대본 들어올렸어. 그래 맨이를 찾았잖아. 맨어 맨이야. 그게 있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양봉 딱 들어올리는 거. 지지가 살아있으니까 한 번 더 해준 거야. 이건 분할 매수라고도 할 수 있어? 왜? 추세 하단 아직까지 안 무너졌어. 아무 때나 물타기 하는 거 아니야. 이 물타기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분할 매수인 거야. 성공 1번 직전.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 안 팔잖아. 뺐잖아. 하나 들고 있다. 왜? 들어올리면 더 가거든. 여기서 매도 때린 애가 놀래가지고 다 손절 나오고 두두두둑 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거든. 30일까지만 노려봅니다. 일단은. 됐고요. 이게 매도 불행이 시작이 되니까 끊어버린다. 라이딩아, 이럴 때 하나 더 먹겠다고 너무 욕심부리지 마. 그거 하나 이렇게 밑에 쳐질 때 안 꼴라고 막 추가하다가 엿된다. 진짜 조비 된다. 조비. 아이 머리야.
팀 K 여기 있지? 라이딩, 병희, 그 다음에 레이첼. 일단 이렇게 팀 K 3명이잖아. 대학교 등록했다 생각해. 진짜로 닥터 K 주식대학 입학했다 생각해. 진짜로 4년 동안 옆에 딱 붙어있겠다 한번 생각해봐. 물론 공짜는 아니야. 대학교 가가지고 장학금 받으면 조금 감면해줄 수 있는데 하는 역할 봐서 내가 뭐 그런 생각해볼 수도 있어. 인생 달라질 수 있다. 농담인지 아닌지 한번 지켜봐. 지금 몇 개월째 지켜봤잖아. 응? 초특급 빚이 다 줄게. 그냥 평생 남보다 크게 안 뒤지게 살 수 있을 만한 거 본인이 잘 해내면 니부터 잘하지. 나도 해가지고 할 거야. 그렇게 그때 옆에 같이 있자고. 많이도 필요 없어. 누구 말 맞다나. 열두 제사만 있어도 돼. 병이 말 맞다나. 좁이 알아서 하겠지 본인들이. 야, 이것도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이거 하락 낙폭과대거든. 낙폭과대. 이제 여기 폭만큼보다 지금 슈팅걸 이어가지고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 코를 사고 싶은데 사실은 상방을 사고 싶은데 좀 거시기 해가지고 지금 안 사고 있는데 사실 사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다. 3호 여기 3일 밑으로 꼬꾸라지기보다는 한번 좀 올라갔다가 실패하고 꼬꾸라지거든 밑으로. 근데 욕심 안 부리겠어. 욕심 안 부리겠어. 하나 들어가 일단.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손절 걸어 이거는. 여기 깨지면 큰일 나거든. 좁이 되거든 이거. 참.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조비 말고 경롱이 상한가 갔어. 경롱이 세유리가 이거 어때요? 이러고 쌤 이거 어때요? 이러고 괜찮네 근데 그 다음날 상가 갔는데 어쨌냐 이러고 못 샀어요 바보. 세유리 듣고 있냐? 너 조용히 듣고 있지? 응? 혹시 소주 한잔 하면서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소주 한잔 하면서 듣고 있지? 말이 많이 안 나온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 야, 그러면 세우라 이렇게 하자. 응? 어때요? 이거 괜찮다면 무조건 질러버려 그냥. 어때요? 근데 안 좋다 그러면 사지 말고 그래가 질러버리고 손절만 3% 딱 끌어. 그냥 자동 손절. 그러면 니가 종목 요새 좀 뽑아내. 너 누구한테 들은 거냐? 아니면 니가 그냥 이렇게 보다가 본 거냐? 빨리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그 방법 중에 하나라니까? 진짜로. 농담 아니고. 별론데? 이러면 안 하는 거야. 괜찮아. 무조건 들이대. 그러니까 물어봐. 너무 많이는 말고. 이거 어때요? 괜찮은데? 사. 그죠? 무조건 그냥. 어? 하라는 대로 무조건. 그래가지고 깨지면 손절해. 하는 데다가 자동 손절 걸어놔라니까? 물어봐가지고. 증권사 예쁜 목소리 언니들한테 물어봐. 그러면 가르쳐줘.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 잘하면 오 가능성 있어. 지금 몇 개 있냐? 지금 고려아연도 그랬지. 그지? 경농도 그랬지. 얍삽하게 세우리가 물어본 건데 몇 개 지금 큰일 했다? 본인은 못 사도 다른 사람 신나게 먹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돼. 마음 편하게 그냥 해. 딱 그러나 그냥. 그거 레이첼이한테 나중에 물어봐. 자동 손절 컷 기능도 있고. 누가 가르쳐줬더라? 라이딩이 가르쳐줬어. 알림도 와. 닥터K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닥터K 주식 아카데미 2월 말이나 2월 중순이나 아니 3월 초에 정도 할 건데요.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 옵션 대박도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 눈 티나오게도 만들어 줄 수 있어. 잘하면. 그건 확답은 못해. 남들 올라갔다고 좋다고 난리칠 때 닥터케이가 지수 잘 맞춰내잖아.
후딱 때려가지고 막 우와 대박나 끝장난다 끝장나. 그러니까 그 두 개 네이버 알림하고 자동 감시하고 생각대로 님도 같이 하고 싶으면 하세요. 다음에 풋 대박 나가지고 공장을 그냥 중국에다가 몇만 평짜리 지어버리게. 매달 한 돈 100만원씩 사 그냥. 비중 있잖아요. 100만원 없어도 살잖아. 수익 난 걸로 하는 거예요. 100만원이 얼마 된 줄 알아요? 10배면 1000만원, 100배면 그죠? 10배면 1000만원,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00배면 억. 와 별로 안 맞네요. 500배나 그래요. 100만원으로 5억 벌고 이러면 좋잖아요. 얼마 전에 210배 받지 않았습니까? 100만원으로 2억 천이에요. 2억 천. 생각대로님도 12제자 할 겁니까? 이제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제 보여드릴 만큼 보여드렸고 무료도 봉사 많이 했습니다. 올라가네. 봐라 여기까지 올라가잖아. 올라갈 수 있다 했잖아. 그지? 이제 따라가면 좀 부담돼 현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올라타고 눌려주면 그 다음 상황 본다고. 예, 물어보세요. 종목 상담 가능하다 했습니다. 다 여러분께 도움 되자고 하는 겁니다. 뭐 그죠? 아 일단은 웬만큼 벌었어요. 46만 벌었으니까 됐지. 라이딩 얼마야 지금 일단? 아 피곤해. 이제 한 11시까지만 하고 그만해야 되겠어요. 너무 피곤해. 그 시장의 사이클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한 1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 같거든요. 언젠가 기회 한 번 올 겁니다. 이번에 짤막하게 풋 때려볼까? 매도거든. 한번 때려본다. 매도 주문이 체결. 매도 주문이 접.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 매수 주문.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날짜로 수리해버려 그냥. 라이딩 알겠지? 스캘핑 해 그냥. 한 5만 원씩 먹어가. 두 개 약이니까 뭐 한 8만 원, 10만 원 아니야. 작은 거 아니다. 10만 원으로 두 번 먹어. 오케이? 20만 원, 30만 원 한 번 먹으려 하지 말고 5만 원, 10만 원 두세 번 해. 그러면 20만 원 되는 거야. 이거 성공할 가능성 있다. 여기 처지잖아. 여기. 그지? 그럼 보고 있다 보면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그지? 왜? 여기 다섯 틱 바운더리 안에는 내 확률이 높다는 거 나 알고 있어. 내가 여기 다스틱 안에는 왔다 갔다 하는 거 맞출 자신 있다고 어느 정도. 그러면 그 확률대로 하는 거야. 내가 요새 좀 바꾼 게 그거야. 요새 좀 바꾼 게. 원래 좀 끌고 갔거든. 바꿨어 그냥. 토해내는 거 싫고 하니까. 빛으로 셀. 잠깐만 요거만 딱 하고요. 라이딩아 알았냐? 너도 조금 알잖아. 다섯 틱 뛰게. 그냥 다섯 틱. 깨지는 것도 손절 딱 한 스물 틱 딱 걸고. 모의로 더해. 실전. 실전 아직 하지마. 더해 모의로. 저번에 실전으로 50 깨지다가 20만 뭐 20만원인가 만회하고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실전은 어떻게 됐냐 누적.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안 쉽다. 안 쉬워. 안 쉽다고. 쉬워 보이지만 안 쉬워. 얼마나 힘든데 사실은. 쉽게 쉽게 먹어내니까 쉬운 거 같지. 결코 쉬운 거 아니다. 말랍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50만 오늘 제1당 했습니다. 원래 제1당은 50이거든요. 한 달에 1000이에요. 1당 20 방송인데 1당 50 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의 매매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 이 추세가 무너져야 그 다음에 하락 추세 전환, 논하고 하면 되는데, 자, 위에 고점 부위라고 무조건적으로 매도 때리기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 매수에 힘이 더 남아있다는 거 생각하고 매수를 좀 먹었다가 이렇게 장대 한번 꼬꾸라지는 거 보고 난 다음부터는 매도도 살짝 들어갔다. 그죠? 끌어 땡긴 거 보고 매수 들어가고 여기 1분봉 매치해가지고 콤비네이션 해서 저항권이라서 잽싸게 들어가서 끊어내고 나오고 이런 것들 아주 세부적인 스킬 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고 공부 충분히 할 만하니까 닥터케이 주식 아카데미 여러분들 수강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장사 아니야 요새? 어쩔 수 없지. 초반엔 좀 이야기 해야지. 그죠? 그렇다고 뭐 다른 애들처럼 택도 없이 약 팔고 그러진 않는다. 자, 질문 좀 주셨는데 한번 볼게요. 자, 빛으로 셀을 종목인데 1.19? 화마로 인해 7월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120일 이평선 이런 거전 정보가 안 보인다. 약은 니가 판다고. 야 진아 약 좀 팔아야지. 나도 되지도 않는 약은 안 판다. 그래도 카피약 정도는 내가 되잖아. 응? 아유 아 지금 머리 되게 아파. 와. 1.19라면 11,900원이란 말이에요. 얼마란 말이에요. 금액 정확하게 못 알아먹겠어요.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1.19가 11,900원이란 말입니까? 뭐 얼마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아 11,900원 약간 플러스죠. 자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본인이 궁금한 게 120일도 안 보이고 해서 뭐 잘 모르겠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보이는데요. 일단 월봉으로 봅니다. 자 큰 흐름 보려면 먼저 월봉 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죠? 자 상장을 2009년도에 했네요. 그죠? 대박 올라가다 대박 꼬꾸라졌네요. 그런데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딱 봐놓고 분석하는 기법을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지지저항들이 있네. 위에 저항은 이렇게 있네. 여기까지 보고 중간에 무슨 상황 때문에 뭐 거래정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재개되고 난 다음에 연락이 빠지고 있네요.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니까 뭐 뜨문뜨문 들어오는데 들어온 정도도 아니다. 만원짜리가 2만 개 들어오고 7천개 들어온 거는 뭐 들어온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11,900원이니까 언제 샀습니까? 언제 샀는 게 중요해요. 어저께 오늘 샀습니까? 오늘 샀다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이 돌파하는 거 따라갈 수 있다 했잖아요. 언제 샀다 그게 중요해요. 이런데 사서 연락이 물렸는데 안 팔고 있다가 이제 넘어간다 이러면 별로고. 세우라 돈은 못 벌어도 쉬니까 진짜 마음 편하지 쏙 편하지 그지? 내가 그랬다 내가. 아 진짜 마음고생하다가 맨날 자 버디님 빨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언제 샀다 며칠날 샀다 그거 빨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게 중요해요. 전화는 KT. 이번 주에 샀다. 이번 주면 여기다 말이네. 그러면 쏙 잘했다고는 하긴 힘들죠. 왜냐하면 여기 저항을 돌파한 거 보고 사는 게 더 좋거든요.
여기 인근에 저항 있는데 찾는 거잖아요. 일단, 그러나 20일, 60일 다 돌파했으니까, 뭐, 위에 있는 거 보고 샀다? 그래도 썩 좋은 점수 드리긴 좀 그래요. 재수 좋아가지고 위로 뚫고 올라가서 그렇지, 밑으로 꼬꾸라지는 게더 정상이거든요. 일단, 위로 올라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본인, 매수가 정도인, 여기, 120일 밑으로 깨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깨지면, 이 주식이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평선, 여기 인근에 지금, 많은 저항들이 있고, 여기 위에 또 있거든요. 깨지면 안 되는 자리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 아마 12,400은 강한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여기. 그죠? 지지가 깨지면 뭐가 된다고요? 지지, 아이고, 지지. 안 된다고. 세율이, 지지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 지지. 안 된다고. 어? 저항으로, 여기 저항, 강력한 저항일 겁니다. 12,400원. 상당히 넘어가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정석인데, 워낙 좀 가벼운 쪽에 속하니까, 장대 양봉이니까 이 말이 좀 달라지잖아. 그죠? 기관에 또 쌍꺼리 들어왔네? 이거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돌파한다면 13,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밑으로 쳐져버리면 힘 없으니까 막 적당히 그냥 끊고 놓는 게 낫겠고, 그죠?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 아니잖아요. 종목도 아니고. 강하게 돌파 놓으면 양봉으로 세게 치고 가면 던질 필요 없어요. 더 홀딩. 13,000원까지 목표치를 가지고. 그런데 올라가다가 이렇게 희마리 없이 윗꼬리 막 달고 온봉 막 논다. 던져요. 절반. 더 쳐진다. 다 던져버려, 그냥. 그리고 심하이 하세요. 심하이. 그런 게 좋아 보인다. 때려 죽여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올라가다 눌려주면 이평선 다 돌려내고 지지되는 권에서 사 넣으면 돼요. 팔아먹은 거. 그렇게 참고를 하십시오. 진이 웃겨. 조용히 딱한 번씩 웃겨요. 야, 진아, 니 내한테 맨 처음에 거의 남기다시피 한 채팅 난 기억한다. 나 머리에 좀 좋은 편 맞아, 솔직히. 1번 눌러, 2번 눌러 하니까 지 혼자 3번 눌렀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남겼거든. 태국이라 했던가? 푸켓이라 했냐? 그래가지고 같이 하게 된거 아니야. 그치? 버디님,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주도주 군 위주로 우상향 한거 위주로 하세요. 아직까지 우상향 다못 돌려냈어. 그리고 뭐 거래정지 이런 거 있었던 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래정지 아닙니까? 뭐 좋을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말고 좋은 거 확인된 거 해라고. 좋은 거 확인된 거 이런 거. 좋은 거 확인됐네. 다 돌려내고 여기서 올라갈로 폼 잡고 있네. 이런 거 하라고. 이런 거. 어떤 거? 현대차 이런 거 하라고. 이런 거. 자, 다 돌려냈네. 거의. 그지? 그죠? 고려 LG화학 이런 거 돌려냈네. 그죠? 이런 게 훨씬 좋아요. 밑에 이평선을 다 지지로 남겨두는 거 이런 게 훨씬 좋다고요. 이런 거 돌파는 이런 게 훨씬 좋다고요. 밑 위에 막 누르고 있는 거 별로예요. 이런 게 훨씬 좋아요. 여기까지 가는 거 그죠? 야, 하나케미칼은 오늘 살수 있었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관리를 제가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돌려보면서 시간 있으면 자꾸, 하나케미칼 지지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 아니면 이 창의가 이야기했었어야 돼. 자기가 사고 팔고 있는 거면, 팔아먹었으면 다시 여기 사야 됐다고, 오늘. 빠빠가 뭐 신경 못 쓰는 것 같은데. 팀 K, 알아들었습니까? 있는 거 자자자 돌려보다가, 그죠? 시그널 넣은 것 같은데요. 보고 넣은 것 같으면, 오케이, 사고 싶으면 사. 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시너지 생기는 겁니다. 혼자 언제 다 포쳐 놨습니까? 컴퓨터 한 5개 있으면 쓸수 있어요, 솔직히. 모니터 딱 해가지고.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게. 지금 현재는. 그럼 여러분이 좀 분담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좀 봐줘야지. 경남은 비료 1등주. 아유, 세율이 그랬어. 비료 1등주인데 왜못 샀어? 비료 1등주 올라가면 돌파하는, 돌파, 어? 괜찮네, 카면. 질러주지, 어? 응? 돌파하네, 괜찮네 하면 질러주지. 날라가잖아. 진짜. 질러버려, 그냥 괜찮다 그러면 다음부터. 안 괜찮다 하면 하지 말고, 그럼 돼, 그냥.
아우, 정말. 아유. 리튬, 1차전지, 글로벌 3위. 저도 뭐, 이름 몇번 들어봤는데, 글로벌 3위인데 주가는 왜, 좀, 스트릿 용어 쓸게요. 왜 개떡입니까? 그죠? 글로벌 3위인데 주가는 개떡이네요. 그냥, 뭐, 딴거 아닙니다. 재밌게 이야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뭐 거래 정지도 당했고. 그래 봤자 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 1위 아닙니까? 아, 이제 해보자. 관심 가지자 이야기합니다. 여기 구간에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지가만 1등이라도 이야기 안 합니다. 추세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돌려내기 전에 이야기 안 해. 이제 며칠 전부터 슬 관심 가지자 그럽니다. 그것이 포인트라는 걸 한번 생각하면 돼요. 그전에는 여기서 사 들어가가지고 끝내 좀 먹었어요. 44,100원 사서 49,000원에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가 들어가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그죠? 여기 방송에 딱 들어가면 있어요. 깨지는 거 보고 그다음부터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했어. 이제 하려고 마음 한 보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요. 여기 이만큼 올랐는데 너 왔다 갔다 하다 돌려내면 이 간다고요. 뭐처럼 현대차처럼 여기서 들어가 여기가 먹으면 되잖아요. 10% 여기서 들어가 이 끝까지 들어가 먹는다고요. 너 욕심이 완전 욕심이야. 안 돼. 정인 적이 있다잖아요. 아우 입이야. 아우 입이 아파 죽겠어. 생각대로님은 반드시 제 옆에 있어야 돼요. 저의 모든 종목을 거의 다 해가지고 잘 먹어냈기 때문에 12제자 할 겁니까? 물어봤는데 왜 답이 없습니까? 12제자 하기 싫어요? 아니면 너무 당연해가지고 대답 안한 겁니까? 아, 원정 땜시? 아, 어디 원정 가시는데 또 해외 원정 가십니까? 갔다 오시면 하면 되지, 그러니까. 뭐, 여유 안 되는데 하라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원정 가는데 또 히말라야 가십니까, 또? 와. 진정? 후배를 보낸다. 그거 준비시키는 데까지는 힘들다, 시간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건 알죠, 그러니까.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하면 되죠. 그럼 그거 지나고는 12제자 하겠다, 안 하겠다.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당연히 뭐 하겠다 하겠지만. 마이너스에서 19% 플러스잖아요, 그죠? 그럼 뭐 같이 할 만한 거 아닙니까? 근데, 허니 고고는 지금 요새 좀 조용하네. 뭐 세우리하고 허니 고고하고 다 이제 뭐 공부도 안 하고 이제 뭐 개기기로 했나? 요새 영뜸한데 허니 고고도 듣고 있대 지금. 아 잠깐 이거 방송 녹화 다 되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정리하고 아 수다 잠깐 하고 말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분봉 매매로 할수 있다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분봉 매매 아주 중요한 강의고 한데 여러분들 그냥 잘 모르겠다고 넘어갈 내용은 아닌데 진가를 좀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한데 한번 잘 몰라도 한번 쭉 한번 봐보십시오. 어느 순간 눈에 좀 들어온 날이 있을 거고요. 닥터K도 좀 가열차게 한번 또좀더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또 홍보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2,000명 돌파하면 서울 간다 그랬습니다. 주식 생초 탈출 서울 강연회 일자 잡혔고 모든 예약 완료했습니다. 2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합니다. 신도림역 안에 있는 가온 강연장에서 할 겁니다. 좌석이 45명 협소하기 때문에 선착순입니다. 지금 현재 7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강의료는 10만원입니다. 자, 입금되고 난 다음에는 참석 할수 있고요. 핵심 필살기 강의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강의와 비교 절대 뒤지고 싶은 생각 없다. 실전에 대번 써먹을 수 있는 필살기만 여러분들께 강의해드리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죠? 대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괜히 구차하니까요. 그죠? 자, 딱히 요즘 또 방송 다시 가열차게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하니까 살아있으면 저도 느낍니다. 아, 조금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면 더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안 편했다, 마음은. 그죠? 그래서 힘든 부분대로 그냥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마음 먹었고, 이제 열심히 하니까 마음이 더 편합니다. 계속 여러분들 응원과 사랑이 필요해요. 세율아, 요새 왜 사랑한다 말안 해줘? 힘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구독 안 눌렀다면 모든 알림, 수신할 수 있도록 종모양 딸랑딸랑, 해주시고, 무료 체감 방송이라고 닥터케이는 자신감 갖고 있습니다. 그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슈퍼챗, 달러 표시, 슈퍼챗 할수 있으니까요. 해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자,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열중 쉬었다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주식 쌍초보 탈출 팁, 핵심 필살기, 여러분들께 오픈 해놓고 있는데요. 방송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또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 수고 많았어요. 내니 눈 딱! I'm Dr. K.O. I'm Dr. K.O.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